위치 하나도 안정적 모습이고요. 싸울 수 있는 저 들어왔어요. 오늘은 안 보신 게임이에요? 이게 뭐지? 들어보세요. 무슨 결정되는 마지막 날이에요? 사장님, 저 좀 잠깐 보시면 안 돼요? 야, 거기서 쏜 게 어떻게 딱 붙어버리냐. 기가 막히다. 누구예요? 우승 후보예요? 며칠 전 거예요. 그걸 왜? 저 세 마디에 사장님 한 마디도 어려워요. 다 무시예요. 아니, 무시가 아니라. 이러실 거면 왜 오라 그러셨어요? 결혼한 날만 괜찮았어요. 점점 날마다 저만 짓거려요. 사장님은 거의 아무 말도 안 하세요. 나 원래 많이 짓거리는 사람이.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. 알았다면 이럴 거 없지 않소. 이 정도실 줄은 몰랐어요. 내가 귀찮은가, 날 싫어하시나 후회하시나 생각이 들 만큼 이러실 줄은요. 수미. 부부가 뭐예요? 일상 함께하면서 별거 아닌 거 서로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? 왜 저만 끊임없이 말 걸고 사장님은 저한테 말 거시는 일 거의 없어요. 제 말은 반 이상 떼어먹고요. 아, 나 밤낚시하는 사람이란 소리까지 들었어, 수미. 우리 식구들도 나 답답하다 그래. 그렇다고 녹음까지 할 거야? 오죽하면 이런 짓까지 했겠어요. 사장님, 작은 집 조카 결혼한다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. 아, 아버님, 어머님 참 내일 아파트로 가신대요. 알아요. 강촌 서방님이 얘기해줬어요. 어. 저 집에 가요? 그게 무슨 경솔한 소리야? 귀찮아하시면서 고생하실 거 없잖아요. 귀찮다고 누가 그랬어요? 아니면 왜 그러세요? 지금 이거 시입인 거야? 절 거부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단 말이에요. 나 원래 이런 사람이고 애들도 아니고 잘못 생각했다. 가고 싶으면 가요. 이게 나야. 날 숨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. 간단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? 사장님은 갈할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쉬우세요? 간다니까 갈할 밖에. 이런 분이셨어요? 사람이 새야? 뭘 끊임없이 시끄럽게 떠들어야 해? 제가 새란 말씀이에요?